대인이 덕후됐으니까 강의를 해드릴게요. 큐가 사기가 됐습니다. 원래 큐가 이렇게 굴렀을 때 이게 지속시간이 7초였는데 3초로 줄어서 라인 복귀 능력이 사기예요. 또 구르고 또 3초 뒤에 또 구릅니다. 그 다음 W도 바뀌었는데 처음에 4%인가? 그랬었는데 6%로 바뀌었어요. 고정 데미지가 패시브도 이속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짐. 원래 W선마인데 Q선마가 나아요. Q가 버프가 돼서 인배였나 보네. 진짜 뭐냐? 그래가지고 베인이 직공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지속보다 만화가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침착이 나은 것 같고요. 이동속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김이나이랑 이제 힐 들고 빛의 망토 좀 활용하는 거. 유치아 굳이 안 들고 힐 들고 빛의 망토에 이거 들면 될 것 같아요. 유치아는 뭔가 지속이랑 잘 어울렸는데 직공은 굳이 안 드셔도 될 듯. 어허, 내가 더 세거든 삼타 때리면. 막달 천천히 있다. 직공이라 이게 상당히 라인전이 세기 때문에 직공을 잘 활용해주세요. 베인이 약한 줄 아시지만 직공에다가 3타로 터트리면 딜이 세거든요. 초반에 무조건 버프인 게 Q 데미지 증가했지? W도 원래 두 번 찍어야지 이 데미지 고정 피해 나오는데 1렙만 찍어도 나오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버프인 거예요. 전판에 하면서 느꼈던 거는 라인 복귀 속도가 빨라요. 티어가 마스터 금화 구간이라 강의를 심하게 못할 텐데 최대한 해드릴게요. 선신발 가는 것보다 제가 선신발도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어차피 Q선마 해가지고 그냥 깡 공격력 올리고 선 최고 공간이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Q로 라인 복귀하는 속도가 좀 빨라요. 이러고 탑베인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 마시고요. 라인 복귀 되게 빠르죠. 만화가 좀 다른 단점이 있는데 침착 들어서 괜찮고요. 제가 항상 베인 강의하면 느끼는 게 베인은 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무빙이랑 딜 계산밖에 없어서. 도망가봐. 나 안 될 것 같군요. 그냥 진짜 뭐 콤보라는 게 없어서 평큐평? 밖에 없잖아요. 강의를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딜 계산이 최선이고요. 베인이 좀 라인전이 약하다라는 이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인전이 좀 약하다는 평이 있는데 서포터 조합만 맞으면 충분히 괜찮고요. 라인 관리가 좀 잘 안 돼요. 라인 관리 빼곤 딴 괜찮아요. 그래서 라인 관리 하려면 좀 팁을 드리자면 갱을 좀 불러서 갱을 같이 라인을 민다거나 서폿이 푸쉬가 잘 되는 이런 딩거도 좋고 베인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좀 같이 지켜주는 서포터가 제일 좋긴 해요. 딩거는 좀 그런 건 아닌데 딩거 자체가 좋아서 쉔 공 있어가지고 방금 이런 대기야. 방금은 3타 안 치고 빼는 이유가 이제 드레이븐이 저를 더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저 평큐하고 3타 치는 이 디규안 내가 더 3타 치면 데미지 더 달 것 같으면 방금처럼 평큐하고 선고 날려서 3타만 치는 거 은하살이 또 선고에 터져요 여러분들. 방금 같은 디규안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흡혈의 낫으로 피를 좀 채우고 디규안을 하죠. 어차피 이제 흡혈의 낫 없잖아. 방금은 좀 더 치면 글에 끌릴 수 있어서 살짝 위험하니까. 아따 날카롭다 역시. 이게 바로 시즌4 베인 장인 출신인가? 날카롭잖아 형들. 이런 느낌이죠. 방금도 이제 베인 Q선마의 장점 Q가 쿨이 빨리 들기 때문에 평타 두 대 쳐놓고 뺐다가 다시 구르기로 3타 쳐가지고 드레이브 딜교환 해놓고 블리츠가 잡으러 올라했지만 여기다 벽공각을 꽂아주면서 바로 그냥 킬가 이런 느낌이죠. 제가 처음에 드레이븐이랑 딜교환 했을 때 평 Q로 때렸잖아요 그죠? 은하살이 묻혀져 있잖아요 두 대가. 평큐를 했으면 두 대가 묻혀져 있죠. 근데 뒤로 빼다가 다시 큐가 찰 때 큐를 두 번 넣고 3타를 터트리니까 드레이븐이 피가 갑자기 확 많이 들죠. 나는 이제 철각궁을 뽑았기 때문에 드레이븐을 만나면 죽어야 돼요. 얘 플래시 있을 텐데 플래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 인신에서 가면? 플래시 안 빼? 너 상남자구나. 이거 철각궁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이래서 철각궁 선으로 뽑은 거죠. 구르면 은신이 되기 때문에 방금처럼 이제 부시에서 들어가는 디테일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클리어 보면 지지게 느려요. 다른 캐릭터면 킬 따고 라인 밀고 라인 이득을 존나 보는데 너무 느리면은 형 제발 막아줘. 아
까비. 형 방금 막아줬으면 내 힐 쓰고 살아내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텐데. 딩거 포탑으로 막아줬으면 행복했을 텐데. 드분 상대로는 겁쟁이 신발 가주시면 좋습니다. 드분은 황금장화를 가면 상당히 좋아 죽어요. 황금장화 가면 딜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드레이븐이 황금장화 가주시고. 제가 아까 세봤는데 여러분들 라인 복귀 속도가 거의 20초밖에 안 걸려요. 겁나 빠른. 계속 불러주셔야 돼. 전에는 구르고 나서 멍을 때리셨으면 계속 Q를 난타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너 나랑 맞다 할걸래? 진짜로? 와 나 왜 이렇게 쓰지? 치명타 터지면 갑자기 딜이 확 나오네. 방금 느낀 건데 여러분, 뭔가 Q선마가 좀 세니까 굳이 구인수로 가야 되나? Q에 치명타 터지는 데미지 보니까 내 생각엔 구인수가 아니라 유령무이의 무한의 대공 가도 겁나 셀 것 같은데? 치명타 베인이 나쁘지가 않은데? 구인수로 갔던 이유는 우리가 W선마를 해서 구인수로 갔었는데 구인수로 가야 되나 싶네. 방금 이달리아한테 데미지 드는 거 보면 상당한데? 오 예측을 해? 제발 미안! 오케이. 나보리 베인은 왜 쓸모가 없냐. 마나가 너무 딸리고요. 어차피 베인은 궁극기를 쓰면 재사용되기 시간이 줄어요. 구르기가 30포나 준다 써있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베인 꿀팁. 앞에 베인 꿀팁은 타워 밀 때 벽이다 고르면 좀 빨리 굴러져요. 보시면 이렇게 고르잖아요. 좀 더 빨리 굴러져. 보셨죠? 구르기가 빠르니까. 구르는 시간을 없애는 거예요. 벽에다 구르면 벽이 쿵 하니까 구르지 못하잖아요. 아 치명타가 훨씬 나은 것 같아. 형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구인수보다 치명타가 나은데? 어차피 큐선마니까 진짜로? 템트리 바꾸자. 이 템트리가 나은 것 같아 형들. 차라리 여기서 무대도 무대인데 뭐 피바라기 가도 되고 피오피로 하면. 딩거 왜 이렇게 센? 저 왔어요. 뭐야 벽공을 했는데 이상한 판정으로 안 됐어. 베인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베인 티어가 2티어는 최소한 상승하기 때문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해야 돼. 근데 1픽 하시면 안 돼. 전 바루스 벤 했거든요. 바루스 나오면 꼼짝 못하고요. 일단 여러분 티어에서 누가 제일 힘들까요? 미스 포춘 나와도 힘드실 수도 있어요. 미포도 세요 저 티어에서. 그 다음에 케이틀린, 아펠리오스 그 정도? 아니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드레이븐도 쉬워지진 않거든요. 오호 카인사야 그런 캐릭터로 나랑 맞다이를까면 어떡해. 물론 너가 더 좋지만 난 버프됐다고. 방금 데미지 보셨죠? 휴선마라 상당히. 베인 카인사는 카인사 W만 안 맞은 베인 이깁니다. 징크스랑 베인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즌4 베인 원챔 챌린저 장인 출신으로서 징크스랑 베인만 1000판 이상 해봤지만 징크스 베인은 한쪽이 이기는 순간부터 게임이 끝납니다. 베인이 한번 이긴다? 그러면 이제 베인이 영원히 징크스를 따는 구도가 되고요. 징크스가 한번 이긴다? 그럼 베인이 힘들어져요. 베인 징크스는 라인전에서 그렇게 징크스가 유리하지도 않고 서폿이 상성을 많이 터요. 옛날에 한때 징크스가 신챔피언이라 베인이랑 맨날 같이 나왔었는데 징크스 베인은 손싸움에다가 서포터 기량이 더 커요. 만약에 동일 성장했는데 베인이랑 징크스랑 1대1을 쓰면 이제 베인이 그냥 이겨서 징크스가 말릴 때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지식을 알려줄 수 있다니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한님만 사랑해. 하하하 그런 거에 죽지 않아요. 저 치명, 와, 치명타 데미지 봐. 어허. 이제 여러분, 여기서 무한의 대공 가고, 타코어에는 이제 피바라기. 아니면 상대방 좀 무는 애 많으면 수호천사. 베인은 도미닉이 필요 없어요. 차라리 몰락가 주신 게 나음. 나 딜량 1등? 인정? 까비. 원래 올라간 사람이었네. 맞자, 시비를. 어디 가냐? 저 석희 형이야? 와 석희 형 진짜 오랜만에 만나네. 석희 형 무조건 다이버 할 텐데. 벽공 찍었어?
이게 안 쓸게. 어차피 좋아요. 소라카 2렙이었으면 괜찮은데 소라카한테 몸대를 할걸. 네, 또 나쁘지 않아. CB를 CS 연계고. 아니요, 베인 직공이 좋아요. 바뀌어가지고 치독보단 직공이 메타입니다. 소라카 빨리 3렙 찍으면 좋은데. 노력은 인정해주지. 허허허. 오, 달다. 아이고, 시비는 CS 8개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어디 그런 캐릭터 아래 베인이 버프를 먹었는데. 또 옛날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베인 또 시즌 4 챌린저 출신인데 이것만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시비르랑 또 제가 한 1000판을 해봤습니다. 베인 시비르가 또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요. 왜? 시비르가 한번 이기면 베인은 이기거든요. 이상하게 시비르도 은근 베인 상대로 괜찮은데 그래도 베인이 좋아. 베인이 시비르한테 질라면 시비르가 갱 받고 나서 갑자기 크면 지는데 그거 아니면 이겨요. 서로 만만하지가 않아요. 시비르는요 눈을 마주칠 수 없는데 시비르가 베인 이기려면 라인 푸시를 촌나게 해놓고 안 싸우고 갱올 때만 싸우면 할만해. 근데 무난하게 라인전을 흘러가게 만든다? 그러면 못 이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계속 싸움 쪽에서 베인이 유리하거든. 일단 석희 형 그 다이브는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거는 참 보기 좋아요. 형님 다이브는 항상 하시는 거 보기 좋은데 너무 무지성으로 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소라카 풀 썼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내가 웬만한 신발 먼저 안 가는데 시비르 상대로 신발 먼저 가야겠다. 석희 형이 왜 입에 붙은 줄 알아? 석희 형 옛날에 트롤러였잖아. 만나면 던진다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래 이래서 안 돼요. 보셨죠? 뭐 어떻게 해야 할 건데 시비르로. 일단 나도 왔어. 친구. 친구 타임 너무 좋았다. 어, 거기 지나올 거야? 이렇게 슬퍼요. 베인 시비르 구도가. 그죠? 자기 집인데도 무서워서 궁을 키고 지나가야 되는 이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로 시비르 버리고 로밍아 버리기. 도망가 그래. 꽁무니를 빼란 말이야 시비르야. 오케이. 어차피 뒤에 럼보라서 불편했는데 나쁘지 않아. 시비르 제압볼은 나쁘지 않아. 시비르는 커봤자야. 헤헤헤. 백업을 왔어요. 너무 빠르잖아 형들. 인정? 백업 속도가 미친놈이야. 이거 솔직히 구르기 버프 안 먹었으면 이렇게 안 왔다. 아 또 서렌이야. 베인만 하면 서렌을 받네. 미치겠다 내가. 안되겠다 이거. 아니 왜 베인만 하면 서렌이 나와. 베인 파멸적 4연승 보이세요? 솔직히 2판도 이긴 건데 인정?